지금 이거는 예, 그 이 프로리그에서의 양 선수가 정말로 굉장히 좋은 승부를 펼쳐줬었는데 그때보다 제가 보기에는 한동 선수 상황이 좋고 스탠더커죠. 자, 한동가 허리를 끌어줘. 자, 허리를 끌어줘. 또 넣고 세 개 한동이 넣고 나면 승부를 다가가거든요. 한동이 버튼을 넣고 예예예 참 예. 야, 왜냐하면은 앞마당의 위치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 이거 자전 어 거주로는 뭐 밀치기라도 해서 들어가겠다는 공격 때문에 들어보겠다는 거야. 뭔가요 이거 밀치기거든요. 자 여기서 이야 대단한데요 진짜. 아크림 나온다니 이따가 들어오니까 말이 말이 두 개밖에 안 나왔다. 지금은 다섯 개나 가지고 왔어요. 야, 뭐야, 한동 선수가 컨트롤이. 벙커 여기도 지어내면서, 이제 한 타임에 들어오니까 예. 준비하는 거야. 지금은, 예, 예. 지금은 한동 그렇죠. 선수의 최고의 최대 약점이 뭐냐면, 스캔이 하나라는 거예요. 네. 야, 그래도 이거는 정말, 예. 자, 벙커. 자, 만들어주게 럭커. 일단 전진 럭커. 바로 됐죠? 예, 그래도 한동 선수 역시, 예, 데뷔를 기본적으로 정말 잘해준 거예요. 내야 돼요,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자, 한 번 더 스캔. 한 번 더! 아하, 이 정도 피해. 상대편은 장병력이었는데, 러커 다시. 진짜 바이올리그로 이제는. 거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러커 두 개 잡는데 머리는 하나 죽었습니다, 지금. 스캔 하나 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저쪽에 상단수가 네. 있거든요. 네. 네. 네, 러커 두 개씩 배치해서는, 예, 네. 한동훈 선수에게. 아, 네. 올라갔어요. 안 돼요. 바로 뚫려, 그렇죠. 바로 뚫려요. 예, 네. 한기라 또 도망쳐서 두 개 벌어져 있는 대로 가야 그냥. SCV 대주고 스캔 두 개가 없네. 스캔 두 개 있어요. 스캔 두 개면 다 안 돼요 오늘. 야 자, 그래도 자 럭커 더 봐. 네. 더 배치해서 어떻게든 버텨야죠. 네. 그래도 예, 그 럭커 두 개 중에서 한 기 엄버로 한 다음에 이 지역으로 도망. 야 스캔이 지금 필사적이거든요. 조용호 선수. 솔직히 네. 예. 한동 선수가 럭커 잡는 거 이렇게 보면은. 좀 러커가 좀 불쌍하다는 느낌이 네. 듭니다. 예. 단독 러커 저걸리고는 자 오늘 태 선수와 경기를 했을 때처럼 예, 뒤를 좀 돌아보지 않고 예, 좀 가난한 플레이로 좀 승부를 걸어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는 그런 선수 안동 선수 겁이 없어요. 네, 이제 한번 정면으로 네. 이 정도 선수들과 만난 겁니다. 걸어오는 있는 어쿠레냐 다르거든요. 네. 걸어오는 있는 러커가 러커로 안 보이나 봐요 지금. 러커 있다가 맞자면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쏘면 러커라고 하더라도 보이는데 쏘면 죽죠. 안 받아 당하셨다. 예, 러커 공격하고 저글링이 좀 때리는데도 거의 한참 버틴 거죠. 네. 앞마당 굴려져서 무너졌어요. 앞마당 무너져서 본진도 불안하거든요. 하긴 좀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한동 둘, 하나 벌써 네. 죽었죠? 지금 뭐, 전혀 안 무서워요. 러퍼가 도망가네요. 저거는 다 수병력을 막을 수병력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던지랬죠? 이것도 앞선 경기와 마찬가지로 한동훈 선수의 압승에 가까운데요. 네, 조영호 선수가 네, 이래면서 저거들이 잘 사용하지 않은 네, 전략인 기습적인 발업 저글링을 썼다면 그 발업 저글링으로 초반 한동훈 선수의 머리를 왕창 줄여두는 성과라도 분명히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없었는데 그렇게 원게스로 한동안 플레이를 해야 되는 맵에서 게스를 막 바로 판대 쓰고, 예, 이렇게. 자, 달려들죠, 조용호! 어쩔 수 없다는 선택인데, 예. 테란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달려들어.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지금 멀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멀었다는 거예요. 바로 또 안정 시간 안 주고 길게 들어갑니다. 한마당이 되면 끝이 안 되면 없다. 한마당이 끝이 안 되면 없다. 한동 첫 번째 우승 트라피는 팀에 안 끝이다. 현존 테란 가운데 전투를 가장 잘하는 선수 네, 한동 선수입니다. 밀렸자 조영호 어느 정도 2006 지난 스타리그 네, 미묘한 최동성 네. 뭐 지금... 내노라는 테란들 저그한테 네. 다 줬어요. 근데 한동훈은 그 저그를 다 줬습니다. 네. 위풍당당한 머리난이가 네, 본진까지 입성했습니다. 그냥 바로 올라가 조영호 7대 너무 많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압도적인 승리. 네.